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로 이집트의 왕을 바로,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하고 우리가 잘 아는 표현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를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조금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파라오, 그의 명령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커지는 것이 실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그 산파들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시브라 부아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마지막에는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써요. 어떤 방법을 썼냐면은 자, 출이집트기 1장 22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않았었던 부분입니다.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 하면요, 이제는 산파들을 시켜서 되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모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아기를 낳았을 때 딸이면 살리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아예 반역의 씨를 아주 그냥 제거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태어나는 아기 가운데 아들을 다 죽여야만 하는 이러한 현실, 그 아들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하는 바로 이러한 현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망해버릴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가장 강력한 공격과 시험 속에 지금 놓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바로는, 파라오는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이 커져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목적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 가운데는요, 악한 마귀의 공격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의 움직임이었어요. 파라오 왕의 명령이었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조치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민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해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함께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한 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크게 만들 것이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민족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다윗 왕가의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바로 구원의 길을 여실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공격을, 하나님의 이 계획을 공격하고 방해해서 그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막기 원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악한 마귀가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컸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공격이 크다면, 내 인생에 시련이 많다면, 내 인생에 아카나악의 공격이 너무나 심하게 느껴진다면, 그렇다면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당신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너무나 중요해서 아카나악이가 당신을 그냥 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면 당신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 어떤 시련과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할렐루야. 한 번 더.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시련이 많으면, 실은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크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 어려움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낙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아카나악의 공격은 너무나 컸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공격이 크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시련이 많으면 당신의 인생이 너무 중요하다는 놀라운 이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간만에 옆 사람에게 또 말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시련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난 시련이 없고 너무 편안해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시련이 없다고 또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에 시련이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련이 있으면 내가 너무 중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시고요.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왔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련이 있으나 없으나 언제나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기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있다고요. 그래서 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작고 미약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고 미약하게 시작한다.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아차릴 수는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낼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준비하는 그 방법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레위인 이 남자와 여자의 커플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아들을 숨겼다가, 그리고 그 아들을 갈대상자에 넣어서 띄웠는데 우연히 바로의 딸의 손에 들어가게 되는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물론 그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에 나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단순히 그냥 레위인인 남자와 여자 이렇게만 표현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많고 많은 커플 중에 한 커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많고 많은 커플 중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그 시절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아기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모세라는 것을 대체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작고 미약하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내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에도 비록 시련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만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해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작은 한 아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요? 소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은 다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했던 두 사람을 보았어요. 십브라와 부아. 두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믿음의 선택을 하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은 바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세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 믿음의 선택을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으면 민족의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두 사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당신이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요.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내가 그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 가는지 그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야기는 굉장히 평범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만 그때가 이 핍박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호하려고 3개월 동안 숨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오늘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과 2절, 2절에 걸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까닭은 이때가 보통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평상시였다면, 만약 평화로운 때였다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때가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한 부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그때, 굉장히 중요해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인 이때가 언젠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때, 어느 때죠? 이때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바로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왔던 부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던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은 아기를 낳으면 아들이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는 공식적인 국가의 명령이 내려진 때, 즉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강력한 압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 한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 이때 결혼하기가 좋겠습니까? 결혼해서 출산하기가 좋을까요? 출산을 했는데 만약 아들이면 이 아들은 나일강에 버려야 돼요. 또 어떻게 결혼하고 출산하는 게 쉽겠냐고요? 절대로 쉽지가 않은 때였어요. 결혼하기도 쉬운 결정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아기를 낳는 것도 쉬운 결정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기를 낳는데 아들이었어요. 원래 법에 의하면 이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부모가 어떻게 하죠? 버리지 않아요. 바로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죠? 숨깁니다. 단순한 결혼, 평범한 출산처럼 보이는 것이 매우 특별한 행위가 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평가해요. 바로 이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로 이들의 이 행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성경 안에서의 주석을 해주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 아기를 숨겨지는 이 과정 전체는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행위였어요. 그 행위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평가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단순히 아기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아기 너무 이쁘다, 죽이기엔 너무 이뻐, 이게 아니고요. 뭐였죠?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의 결혼과 이들의 출산,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모든 행위는 다 믿음으로 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므람과 요게벳은 대체 뭐를 믿은 것이었을까요? 뭘 믿은 것일까요? 그들이 믿었던 것은 우리가 바로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 말해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며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축복의 통로로 이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 두 사람은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 모세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반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 민족이 번성할 것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민족이 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아들을 죽인다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결정의 순간이 와요. 어떤 결정?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의 현실이 다를 때, 하나님의 약속과 세상의 소리가 틀릴 때가 있어요. 실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것인데 세상의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따라가면 죽겠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아들을 죽이는 것이 법인데, 여러분, 그러나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에 반할 때, 그때 이들은 담대하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두 가지 앞에 서는 걸, 세상의 왕과 하나님 사이에 섭니다. 세상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 사이에 섭니다. 여러분, 어느 쪽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어느 쪽이죠? 하나님의 권세 앞에, 온 우주의 왕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영원한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세상 권세, 인간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할 때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을 통해서 발견하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예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선택을 하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아들을 살렸던 여러분, 이러한 선택을 누가 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쳤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역사의 물줄기는 누가 바꿉니까? 역사의 물줄기는 세상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같을 때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과 다를 때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따라서 세상과 다른 선택, 다른 결정이 우리의 인생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정말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이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천이신데요. 군인이에요. 여기 실명을 밝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군인이신데 이분의 특징은요, 말씀과 믿음으로 군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기 남자분들은 다 아시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거룩과 정직을 선택했던 것도 있지만 뭐 아주 대표적인 얘기가 술에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술을 안 마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근데 이분은 술을 안 마셨어요. 술을 안 마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술을 안 마신 상태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서 이 진급을 한 걸. 그런데 어느 선에서 그 진급이 멈춘 걸. 장성급으로 이제 올라갈 단계가 되었는데 못 올라가는 걸. 바로 그때 이런 그 술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높으신 분.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보단 더 높으신 분이고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굉장히 높으신 분이 술을 권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았어요. 저 술잔을 받으면 저 사람은 승진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저 술잔을 받지 않으면 이번 승진에서도 역시 탈락이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는가? 안 받았어요. 못 받겠다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됐을까요? 승진하지 못했어요. 할렐루야. 승진을 못한 걸 예상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너무나 낙심해서 있었는데요. 그 뒤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단에서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사단의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 높으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아, 그 사람.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분. 성실과 정직함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그분이 그 사단을 맡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승진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만 놀라고 있나요? 자동으로 승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과 다른 선택이 있을 때 그때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분명히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바로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아브람과 요셉의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함께 한번 따라보시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라. 아멘. 지금 오늘 파라오, 이 바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자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귀의 역사는 언제나 생명을 죽이는 역사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역사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그러합니다. 특별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할 때는 더 그러해요. 예수님의 때에도 그랬어요. 지금 모세의 장면은 지금 예수님의 때하고 너무 비슷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악한 마귀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막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막았습니까? 헤롯 왕을 통해서 두 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마귀는 생명을 죽이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역사는 하나님 역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결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낙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동성결혼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서는 생명이 탄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가정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너무 외로워서 그냥 만나서 그냥 서로 위로하며 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해요. 가정은 뭔가? 지금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이 가정에서는 모세가 탄생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는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그렇게 생명의 탄생을 막는 것입니다. 왜 생명의 탄생을 그렇게 막느냐 하면은 생명이 탄생하면 그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장래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생명 탄생을 막아요. 생명의 탄생을 막기 위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막고 가정을 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탄생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 축복해 드리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만 보셨던 것처럼 생명의 탄생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시면 많이 낳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는 아멘을 좀 안 하시고. 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다음 조치가 나와요.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기가 자라니까 더 이상 어떻게 아기를 보호하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던지기는 던지되 그러나 끝까지 가능성을 잃지 않아요. 그냥 던지면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그냥 죽지 않게 하려고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갈대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갈대가 아니고 파피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일강 강가에 많이 자랍니다. 그 파피루스로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자에 역청과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이 새지 않게 만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모세 아이를 넣고 나일강에 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태도를 볼 수 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던졌다면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넣으면 혹시나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혹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믿음을 발견하죠. 우리가 몇 번 확인했던 믿음이죠. 바로 혹시나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하는 마음을 품었나요?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1%의 가능성에 희망을 거는 믿음. 아멘. 1%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 1%의 가능성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 1%의 가능성이라도, 믿음으로 그 1%의 가능성에 인생을 걸고 희망을 걸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1%의 가능성에 축복해 주시면 그 1%가 100%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 확률이 어느 쪽이 높으냐에 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보며 선택하는 거예요. 99%의 확률로 안 될 것 같아도 그 99%가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이라면 나는 그 99%를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99%도 0%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다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1%가 100%로 바뀌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갈대상자를 만드는 요게벳의 그 믿음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말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라. 아멘.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라는 거예요. 갈대상자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대상자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갈대상자는 마치 노아의 방주하고 비슷해요. 노아의 방주도 여러분 돛도 없고 그리고 노도 없어요.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면 맡겨버린 거예요. 바로 갈대상자도 이 노아의 방주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냥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역청과 송진을 발라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계시나요?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게 돼 어떻게 맡기라고요? 갈대상자처럼 내 인생이 갈대상자에 실린다면 여러분 더 이상 할 거 없죠?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인생이 갈대상자에 실린 인생이라면 내가 할 일은 없어요. 그냥 자는 수밖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지금은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밤에 잠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긴 걸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노도 없고 뭐 돛도 없고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게벳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을 바꾸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요, 내가 믿는 대상을 바꾸는 걸 의미해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요, 내가 무엇에 내 인생을 맡겼느냐입니다. 여러분,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의 인생을 맡긴 거예요. 권력을 믿는 사람은 권력의 인생을 맡긴 거예요.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나 자신에게 인생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돈을 믿었던 인생이, 권력을 믿었던 인생이, 자신을 믿었던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되냐면요, 보통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고 항상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이 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해요. 더 이상 할 게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그때 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양하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간다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인생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이것저것 하나님께 맡기기 전에 내가 해볼 것 다 해봤거든요. 그 해보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조금 더 쉽게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저것 하기 전에 처음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너의 짐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져줄게.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상자의 신앙, 갈대상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인생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평안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께 드려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러한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운전할 때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는 것이죠? 예, 운전석에 모시는 것이죠.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운전석에 모시는 것. 예, 하나님을 어디에? 운전석에 모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조수석이 아니에요. 절대로 뒷자리도 아니에요. 운전석, 내 인생의 운전석에 하나님을 모시는 걸.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앉는 것이라고요? 뒷자리에요. 조수석이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은 조수석에 앉으신 분 계세요. 조수석에서 하나님이 지금 좋나 안 좋나 옆에서 계속 감시하고, 하나님 졸지 마세요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이 분명 성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도 하나님 안 좋나 자꾸 보고, 하나님 잘 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자꾸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회전 좌회전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뒷자리에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주무세요. 예.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주무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께 맡기면 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아들을 볼 때마다 깨달아요. 제가 평소에는 새벽 기도 후에 바로 출근하기 때문에 집에를 못 가는데, 월요일이 저희 교육자들이 조금 쉬는 날이라서 월요일 새벽 기도 후에는 집으로 가거든요. 집으로 가면 우리 아내가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하면 제가 아들을 깨워야 돼요. 우리 아들은 자요. 네. 등교 시간이 8시 반인데 8시 10분이 됐는데도 자고 있어요. 비밀인데. 여러분, 보면서 저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얘가 아빠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아빠가 깨워줄지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제가 깨울 때 막 화도 내요. 여러분, 아빠를 신뢰하면요, 잘 수 있어요. 잡니다. 아빠가 제 시간에 깨워줄 걸 믿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면증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아기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뛰었는데요. 마침 그때 바로의 딸, 즉 바로의 공주죠. 네, 이 사람이 와서 목욕을 하려다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그 갈대상자에 들어있는 아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품었어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요, 이것이 그냥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이 말씀을 묵상해보면 이 안에는 놀라운 일이 최소한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마침 바로 그때 목욕을 하러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바로 그때 나왔을까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나와서 바로의 딸이 그 히브리인의 아기를 발견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품는 게 정상일까요? 그 정상적인 마음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게 정상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가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나라의 바로는 마치 신과 같은 존재인데 신과 같은 최고의 권력자가 이제 이스라엘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지금 국가적으로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근데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지금 아버지 신적 존재 바로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그 아기를 지금 살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두 가지 중요한 일이 났어요. 마침 그때 목욕을 했는데 마침 그 순간 이 공주는 놀랍게도 왕의 명령을 거슬러서 이 아이를 살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의 가능성이 100%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일말의 한 줄기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든 것을 덮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대신에 젖을 먹여라. 내가 대가를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고 불쌍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을 알아채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죠. 그가 가서 말합니다. 아, 이 아기 젖 먹일 사람을 구해드릴까요?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갑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아,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뭘 주겠다고?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 아들은 죽는 것이었는데요. 돈 받으면서 아기를 키우게 된 거예요. 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자기에게 젖을 주는데 월급도 줘요? 네.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뭘 잘했나요? 모세가 뭐 한 게 있죠? 모세는 한 게 없어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무조건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주어지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무조건적 선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절의 말씀인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아이, 즉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일약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자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낼 민족의 지도자가 될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지금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뒤집으셔서 바로의 왕궁 속에서 장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을 자라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는 기회로 바뀌고 어려움은 간증거리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건져냄을 받은 인생에서 건져내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이름에 그 유래가 나옵니다. 바로의 딸은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며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집트식 이름과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처음에 바로의 딸이 모세에게 그 모세 이름을 지어줄 때는요, 이집트식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은 모세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모세스였어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모세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원래 그 이집트의 딸, 이집트 바로의 딸, 그가 지어준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건져냄을 받은 자, 아주 수동적인 의미,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모세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히브리식에서 그것을 이제 음역을 한 거죠. 그 이름을 따서 히브리식의 알파벳으로 명명한 것이 모세예요. 이 모세가 되면서 이름의 뜻이 바뀌어요. 모세, 히브리식, 유대식으로 모세라고 했을 때 이름의 뜻은 건져내는 자예요. 할렐루야. 건져냄을 받은 자 모세스가 건져내는 자 모세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아서 살았어요. 그러나 건져냄을 받은 인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민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건져내는 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모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절대적 은혜로, 절대적 선택으로, 무조건적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건져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건져냄을 받은 자로 사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인생이 건져냄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건져내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난 마치 나일강에 던져진 인생처럼 죽을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난 건져줘야 될 인생,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하십니다. 당신 구원하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 대신 죽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인생을 향한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세울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후에, 그리고 내가 구원을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인생까지 가는 데는 시간차가 있어요. 모세의 인생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때는 인생이 80세였을 때예요. 즉 이로부터 80년이 지나야 비로소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시간차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시간차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이루어짐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오늘 모세를 낳고 모세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일 가운데 쓰임받았던 요게벳과 같은 오늘 나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의 권세 앞에서, 세상의 그 흐름 앞에서 나는 때로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구하오니 이제는 그러한 선택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선택, 세상과 다른 결정이 내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삶을 의탁하며 내 인생의 간절한 그 믿음의 선택이 있기를 구하며 한번 주께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내가 속함을, 예수